안녕하세요, 오구 여러분. 오늘 소개해드릴 집은 김포에 위치한 48평대 아파트입니다. 이곳에는 동갑내기 지영님 부부와 동갑내기 강아지 토르, 베노가 살고 있어요. IT 직종일을 하는 부부는 딱딱한 사무공간에서 컴퓨터로 업무 보는 시간이 많아 집만큼은 부부의 취향이 잘 녹아든 휴식의 공간을 만들어보자 결심하고 집을 꾸몄어요. 그럼 업무로 지친 부부에게 활기를 채워준 집들이를 시작해볼까요? 먼저 현관부터 소개해드릴게요. 기존 현관은 벽 전체가 어두운 우드필름으로 되어 있어 어둑하고 공간에 비해서 좁아 보였어요. 그래서 현관 전체를 화이트필름으로 시공해 밝고 환한 분위기를 연출했습니다. 답답해 보였던 아트월과 중문 또한 시원하게 철거하고 바닥엔 산책을 다녀온 토르와 베노가 곧바로 현관에 누워 더위를 식힐 수 있도록 시원한 대리석 타일로 시공했어요. 현관에서 복도를 따라 들어오면 거실이 보여요. 흰 도화지 같던 거실 공간을 평소 좋아하는 모던과 빈티지 스타일로 조화롭게 꾸몄습니다. 그 두 조화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게 이 소파와 테이블이에요. 소파는 티크우드로 제작됐어요. 티크우드는 내구성이 좋아 오랜 시간 사용 가능하고 시간이 갈수록 색감이 부드럽게 변하는 특징이 있어 빈티지 가구로 많이 사용돼요. 거기에 이 소파는 보기 드물게 뒷면의 폭이 얇고 손잡이 부분은 세련된 곡선으로 디자인되어 모던한 매력도 있습니다. 소파 앞에 있는 테이블 역시 티크우드로 제작이 되었는데요. 멀리서 보면 각진 사각형으로 보이지만 가까이서 보면 모서리가 부드럽게 마감돼 단단하고 부드러운 매력이 있습니다. 평소 벽난로에 대한 로망이 있던 부부는 이 집에 오면서 한켠에 에탄올 벽난로를 두었어요. 시공이 필요 없는 이동식 벽난로여서 그때그때 필요한 공간으로 가져와 사용할 수 있어요. 저녁 시간이면 넓은 기역자 창문을 통해 집안 깊이 노을빛이 들어와 남서양 집의 매력이 돋보이는데요. 일을 마친 부부는 이곳에서 지는 노을을 바라보며 바삐 지나간 하루를 차분히 정리하는 시간을 갖는다고 합니다. 거실 옆에는 주방이 있어요. 인테리어를 하면서 부족한 수납 공간 때문에 가장 공들였어요. 수납 공간이 부족하지 않도록 시공업체와 수납장 구성과 사이즈를 세세하게 계획해 제작했습니다. 그렇게 완성된 주방이에요. 부족한 수납 공간을 이 아일랜드 식탁으로 해결했어요. 3600mm 사이즈의 이 넓은 식탁은 양쪽으로 수납 공간을 제작하여 부엌 쪽 수납장에는 부엌 용품을 정리해 수납하고 거실을 향해 있는 바깥 수납장에는 수납 박스를 구매해 여러 생활용품들을 깔끔하게 보관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싱크대 옆 작은 조리대에서 벽을 마주한 채 요리했는데 넓어진 조리 공간 덕분에 창밖의 아름다운 전망을 보며 요리할 수 있게 되었어요. 요리 솜씨가 쑥쑥 늘어 셰프 부럽지 않다고 하네요. 그 다음은 이 집에서 가장 넓은 공간인 가족실이에요. 이전에는 침대를 두어 부부 침실로 사용했지만 넓은 공간에 침대만 두고 사용하기엔 아쉬워서 거실과 다른 컨셉을 가진 가족실로 꾸몄어요. 거실을 빈티지 가구로 꾸몄다면 가족실은 딥그린의 벽지와 화이트 위주의 모던한 가구를 배치했어요. 그리고 강아지 토르와 베노가 미끄러지지 않도록 타일형 카펫을 깔았습니다. 그렇게 하나하나 공간을 채워가니 마치 호텔 라운지와 같은 공간이 완성되었어요. 창가에는 2인용 테이블이 있어요. 홈카페의 분위기가 풍기는 이곳에서 낮이면 부부는 따스한 햇살을 받으며 업무를 하기도 하고 저녁이면 따스한 차를 마시며 각자 보낸 하루를 마무리한다고 합니다. 이곳은 지영님의 개인 서재입니다. 방에 들어서면 가장 먼저 보이는 게 바로 이 테이블인데요. 빈티지한 감성의 이 테이블은 앞면과 뒷면이 다르게 디자인되었어요. 그래서 벽에 붙이지 않고 방 중앙에 배치해 테이블을 알차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책상 옆에는 지영님이 직접 제작한 원목 책장이 있어요. 책꽂이와 다양한 물품을 원하는 형태의 크기로 놓고 싶어 직접 사이즈와 구성을 디자인했어요. 테이블 색깔이 짙어서 자작나무와 체리목으로 화사하게 제작했어요. 서재에 두니 방 분위기를 한결 산뜻하게 살리는 포인트가 되었습니다.
무채색의 플레인한 벽면에는 심플한 검정 선반을 달고 선반의 위에는 취향이 담긴 오브제와 아트 포스터를 두어 심심한 벽면에 모던한 감성을 더해주었습니다. 다양한 취미를 갖고 있는 지영님이지만 이전 집에서는 개인 공간이 없어서 항상 아쉬웠대요. 이 집으로 이사오고 개인 서재에서 취미를 즐길 수 있어 퇴근 후 시간이 기대된다고 합니다. 이곳은 부부 침실이에요. 원래 침실이었던 안방을 가족실로 사용하게 되어 비교적 작은 이 방이 부부 침실이 되었어요. 침실은 심플하면서도 아늑한 분위기로 꾸몄어요. 먼저 벽지는 크림 색상을 선택해 환하면서 부드러운 느낌을 주었어요. 침실은 좁아서 사이드 조명을 둘 공간이 부족했어요. 그래서 벽 조명으로 설치해 좁은 공간에 방해 없이 사용한다고 해요. 창가 한 구석에는 토르, 대노를 위한 수면 공간이 있어요. 이렇게 마련된 아담한 침실은 하루를 마치고 온 가족이 오붓하게 잠에 드는 안락한 공간이 되었습니다. 이전까지 이 부부에게 집이란 퇴근 후 잠만 자는 공간이었어요. 하지만 이사하고 공간을 꾸며가면서 요즘 부부의 일상은 취향대로 집을 꾸미는 거에 큰 즐거움을 느낀다고 합니다. 오늘 영상도 재밌게 보셨나요? 지금까지 야근으로 지친 부부의 삶에 활기를 채워준 오늘의 집이었습니다.